2018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입니다. Do you, 당신은 advise, 조언을 합니까? Your kids, 당신의 아이들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조언합니까요? Keep away니까 멀찌감치 떨어지라고 조언합니까? 라는 거죠. From strangers, 낯선 이방인으로부터요. 당연하죠. 아이들한테 야, 낯선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마. 그렇잖아요. 그렇죠. That's, 그것은요. A tall order, 이런 거 조금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어려운 요구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주문, 명령이다. For adults, 어른들에게는 힘들어요. 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안 만나도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지만 어른들은 낯선 사람이랑 일도 해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After all, 결국 당신은 확장시키게 되어 있대요. Your network니까요. 당신의 연결망인데요. 그 연결망이란 of friends, 친구들을 더 사귀게 될 수밖에 없고요. And create, 만들어낼 수밖에 없대요. Potential business partners니까요. 잠재적 사업 동반자들을 만들어내게 된대요. 어떻게 함으로써요? By meeting strangers니까요. 낯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친구가 생기고 사업 동반자가 생기는 거죠. Throughout this process, however, 하지만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나오겠네요. 아무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즉 낯선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사람들을 분석해요. 뭐 하기 위해서죠?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낯선 사람들의 특성들, 성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 진짜 동사 나오죠. is not all about, 뭐에 관한 게 아니다. potential economic or social benefits니까요. 경제적, 사회적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분석하는 건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도 있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기 위해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There is your safety. 당신의 안전이 있어요. To think about. 생각해야 될 안전사항이 있는 거고요. 내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납치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두 있어요. 안전인데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도 지금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거죠. 막연히 모르는 사람 만나서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의심하자. 의심하자. 그 얘기예요.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 때문에요. Mary Ellen O'Toole이라는 사람이요. 누군지 모르니까 관계대명사 설명해주고 있죠. 은퇴한 FBI 프로파일러죠. 그래서 범죄심리학 연구자인 O'Toole이 emphasizes, 강조해줘요. The need to go beyond the person's superficial qualities였습니다. 그래서 superficial은 피상적인, 눈에 보이는이죠. qualities니까 눈에 보이는 특징들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을 잘 지켜본 다음에 성격까지 봐라. 겉으로 봤을 때 선생님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만약 알고 봤더니 소시오패스야, 사이코패스야, 여러분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한테 크게 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졸업하고 맛있는 거 먹자, 몇 시에, 저녁 몇 시에 나와 라고 했더니 갑자기 봉고차에서 어깨들이 내리더니 야 너 일하러 좀 가자, 원양어선 타 이러면 선생님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선생님 성격을. 그렇죠?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절대 그러질 않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근데 그게 뭐 하기 위함이냐면요, 그 사람을 오래 만나서 성격까지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in order to understand them,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요. 그래서 지금 가주어, 진주어겠네요. 뭐가 안전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가정하는 건,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안전치 않아요. 뭐를 섣불리 판단하느냐? 이방인이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건 섣불른 판단이에요. 절대 좋지 않아요. 왜? 뒤에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네라고 하면 큰일 날 수도 있죠. 잠깐 동안 가식던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속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동명사 주어겠네요. 보는 것인데요. 그들이 따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오형식 지각동사니까 목적격보 동사 원형을 썼고요. 이제 습관이죠. 루틴이니까요. 하루의 일과. So going out, 나가는 일과를 따르는 걸 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잘 차려입은 채로요. 여기는 빙정도가 생략됐는데요. 한마디로 이웃이 옷을 맨날 말끔하게 비싼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외출하는 거예요. 그걸 저녁 7시마다 해. 그걸 봤더니
야, 부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의미하지는 않아요.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뭘 의미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이고, 여긴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조폭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사실, 오툴은요, 말하고 있죠. 데디아라는 사실을. 부사절 먼저 나왔습니다. 당신이, 범죄자를 대하고 있을 때, 심지어 당신의 감정들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대요. 즉, 범죄자를 이제 신문하고 있는데, 범죄자가 되게 순해 보여. 그리고 자기는 되게 억울하대. 막, 아,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검사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하니까,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안 그랬나? 그래서 속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면요, 왜 속을 수도 있냐면요, 범죄자들은 마스터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터득했어요. 뭐를요? 기술이죠. 아트요. 무슨 기술? 사기랑 속임수예요. 디시트는요. 매니플레이트는요. 조종이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작과 사기에 통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겉모습만 보고 그리고 잠깐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오랜 시간 분석을 하고 조심을 해라라는 내용이 그렸어요. 낯선 이를 대할 때의 자세를 얘기한 거죠. 겉모습에 속지 마라. 그럼 이제 어법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할게요. 어법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형식 어드바이즈 나왔으니까 투부 정사만 잡아요. 이게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 그래서 킵이 되거나 키핑이 되면 안 되고요. 킵이 되거나 키핑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병렬 구조 익스펜드랑 크리에이트 병렬이니까 하나라도 S 같은 형태 붙으면 안 되고요. 바이 뒤에는 당연히 ING죠. 동명사요. 그리고 여기 동명사 주어였습니다. analyzing이에요. 혹시라도 명령문서로 analyze 하면 안 되고요. 단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동사였으니까 얘가 are가 되면은 안 돼요. 얘 상당히 괜찮죠. 왜? 앞에 명사가 복수로 잡혀 있으니까 are가 오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오답이죠, 지금. analyzing이 지금 주어였어요. 그리고 여기 투부 정사가 형용사정법으로 꾸미고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이니까 대때면은 안 되겠네요. 후는 대시 안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일치 emphasizes죠. 근데 얘는 별로 좋은 수일치는 아니에요. 왜냐? 여기 앞에 복수명사가 없어. 그래도 어찌됐든 봐놓으시는 게 좋고요. in order에 생략이 가능하고요. 투부정사 부사정법으로 썼으니까 문제되진 않아요. 혹시라도 얘가 understanding 하면은 안 됩니다. 얘 전치사 아니에요. 가주어 진주어죠. 가주어는 무조건 is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is이 this가 돼도 안 되고 돼도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주어는 투부 정사로만 잡죠. 얘 assuming 되거나 그냥 assume 하면 안 되겠죠. that은 접속사 되시니까 what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because는 because of 되면 안 되죠. 접속사니까 전치사 안 돼요. 또 동명사 나왔어요. 게다가 얘 오형식 동사였죠. 얘 일단 먼저 봐주셔야겠네요. follow. 오답으로 to follow 하면 안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치사 뒤에 ing 동명사. 진짜 동사 어딨어요? 진짜 동사 여기 있죠. doesn't. 이거 뭐가 되면 안 돼요? don't 하면 안 되겠네요. 게다가 얘는 well dressed가 뭐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랬어요?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랬습니다. 'That's because'는 얘가 뭐가 되면 안 되죠? why 되면은 안 되네요. because는 뒤에가 원인, why는 뒤에가 결과. 그럼 이제 다른 변형 문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글의 순서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조심해야 된다 쪽으로 글을 끌고 가겠죠. 그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분석해야 된다. 그 사람을 철저히 탐구해야 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전문가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또 추가적으로 이웃이 말끔해 보인다고 무조건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예시가 하나 더 나왔었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사기에 능통했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다음 문장 삽입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일단은 하지만 부분, 앞에는 좋은 얘기 나왔지만 뒤에 안 좋은 얘기, 단점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이라는 게 앞에 얘기에 대한 조심해야 될 상황들에 대한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결사도 먼저 봐줄게요. 연결사. 여기 보면은 좀 많아요. 연결사가. After all이랑요. However, for that reason도 연결사에 속할 수 있어요. For instance, in fact, 그리고 that's because까지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굳이 선호하자면, however이랑 for instance랑 in fact 정도로만 봐주세요. 선호하자는. 많지만. 그 다음 빈칸도 한번 봐볼게요. 빈칸 같은 경우는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조심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왜 조심해야 돼요? 사기꾼이니까요. 사기 기술에 능통했으니까 조심하자라는 얘기. 이렇게 두 군데가 빈칸으로 될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휘까지 짚어드릴게요. 어휘도 있었네요. 보니까 일단은 어려운 요구다, 어려운 부탁이다. 쉬운 부탁 아니죠? 그리고 분석하는 거 맞습니다. 그 사람을 철저히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빈칸에서 superficial 있었죠. 피상적인 겉에 보이는 특성이요. 내적인 특성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들이 깐깐하거나 불친절하면 속을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친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조차도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fail. 그리고 사기꾼들은 터득을 한 거죠. 폭락을 한 거였어요. 능숙하지 못한 게 아니라 능숙한 거예요. 그렇죠?